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쥔은 쉬쥔이 짜놓은 계략대로 후멍래는 죽이고 급기야 자기가 이용당한 사실을 알았답니다. 그러자 이 쉬쥔을 잡아 죽이겠다고 창더씨를 아주 그냥 입잡듯이 잣사치 뒤졌다고 하는데, 하지만 쉬쥔은 이미 자신이 은행 직장까지 버리고 멀리로 도망간 뒤였답니다. 짱쥔은 마지막까지 쉬쥔을 잡지는 못했지만 짱쥔이 잡힌 뒤에 경찰한테 이 사실을 모두 자백하게 되었답니다. 그러자 경찰들이 나서서 쉬쥔을 잡아내게 되는데요.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고요. 요번 건에서의 수입은 정말로 볼품없었답니다. 현금 17,000위엔에 금 액세서리 몇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이죠. 특히 저번 회에 나왔었던 후멍래니 저축통장은 그놈이 비밀번호를 가짜로 알려줘서 일전 한 푼도 못 꺼냈답니다. 그러자 다들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이 힘이 쭉 빠져 합니다. 야들아, 다들 뭐하니? 어? 지금 이럴 때야? 이러다 다 굶어 죽는다야. 자, 빨리 다 목표 좀 빨리 잡아라. 짱쥔이 명령을 내렸지만 또 그게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? 큰 대기업이든지 뭐 작은 조직체든지 다 똑같답니다. 만약 밖에서 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아무 일이 없지만, 만약 밖에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? 그러면 그 모순은 곧바로 내부 모순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이제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는데 이 밑에 부하놈들은 왠지 맨날 빈둥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것만 같아 보이는 거죠. 짱쥔은 그렇게 맨날 예민해 있다 보니 이놈들 면상들이 다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였답니다. 근데 어라? 바로 그러한 짱쥔이 눈에는 한 놈이 딱 찍힙니다. 그것은 바로 이제껏 자신을 위해서 이 운전을 해준 택시기사 리진성이었죠. 이 리진성은 짱쥔 일당이 대체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완전 모르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복잡했던 짱쥔이 머리에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. 가만히 자, 요 리진성 요 놈이 우리를 어느 만큼 알고 있는 거지? 야가 우리 최측근에 계속 있었는데 이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신고라도 하게 되면,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바로 끝나는 게 아이가? 하여 짱쥔은 또 한 차례 멤버 신고식을 진행하였답니다. 이 신고식은 저번에 리저쥔 등 5명을 하게 했었던 그 신고식과 똑같은 수법이었으니 더 이상 상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. 조금 다른 점이라면 요번에 신고식을 진행한 멤버는 리진성과 전홍예 이 두 명이라는 사실입니다. 전홍예도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두 명은 제일 애매한 신고식을 하였답니다. 왜냐면 나중에 하게 되는 작전에서 이 두 명을 써먹기도 전에 조직이 모두 다 와해되었기 때문이죠. 하여 이 신고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애매한 사람 한 명만 죽이게 된 꼴이 되었답니다. 그렇게 리진성과 전홍예까지 강제로 한 배를 타게 하자 짱쥔은 그제야 마음이 놓였답니다. 그래, 이제 제대로 한 건 시작해보자! 짱쥔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악랄하게 진행했던 한 차례 범죄를 시작합니다. 그 목표는 바로 이 은행이었었는데요. 창더시 농업은행이라고 불렀는데 더더욱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이곳으로 배달 오는 현금 운송 차량을 그걸 털려고 했었답니다.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은행들 중에서 왜 하필 이곳을 선택했을까요? 네, 왜냐면 이곳은 이 현금 운송 차량이 다른 은행들이 현금들을 다 쓸어 담고 제일 마지막으로 들리는 곳이기 때문이랍니다. 하여 이곳을 지날 때 차량 안에 금액이 제일 많겠죠. 전하는 데 의하면 매번마다 200만 위엔 이상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문제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랬답니다. 이거 현금 운송 차량은 두 명의 경찰이 항상 지키고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선진적인 자동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답니다. 만약에 이 무작정 덤비면 권총 따위는 그 앞에서는 그냥 애들 장난감 수준이겠죠.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전수 침입 반대였었답니다. 야, 형님, 여기는 우리 아지트가 위치한 곳입니다. 옛날부터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싸움도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그런데요? 그러자 짱쥔은 머리를 끄덕입니다. 그래, 네 생각은 제대로 했다. 근데 나도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이만큼 적당한 곳은 또 없더라. 이곳은 차도 안 막히는 곳이어서 도망치기 제일 적합하더라. 그리고 또 그쪽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자동 소총을 네 봤니? 자, 나는 그걸 보고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. 그 최신식 자동 소총 두 자루만 있으면 우린 더 큰 데를 털 수 있거든? 그러니 이젠 더 잔말 말고 받으러라. 네, 그러자 전스칭도 어쩔 수 없어 입을 닫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나
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전수칭이 판단은 매우 정확했답니다. 이놈은 눈을 맨날 파닥파닥 거리며 다니는 놈이니까 좀 덜 떨어 보이지만 사실 생각은 제일 깊은 놈이었다고 합니다. 짱진 일당이 다 잡히고 난 뒤에도 전수칭 이놈 혼자서 이 도망을 쳐서 다닐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. 이어 그들 4명은 이거 은행 부근에서 이 며칠 동안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살폈답니다. 그러자 문득 경찰들이 메고 다니는 자동 소총을 보게 되자 다들 그냥 휘둥그레 합니다. 그리고는 서로 나중에 지가 저걸 사용하겠다고 서로 옥신각신까지 하였답니다. 그래, 다들 각자 이 알아서 자기가 할 일들을 잘 기억해둬라. 쩌우정훈과 리저쥐는 각자 두 명의 경찰들을 이 한 방에 끝내버리고 천수칭의 임무는 여자 회계들 둘 다 끝내라. 그리고 여실까지 찾아서 이 뒤에 돈까지 챙기고 오케이? 이후 때는 2000년 8월 31일이었답니다. 짱쥐는 택시 한 대를 잡아 탔는데 차량 번호는 0623이었다고 합니다. 택시기사는 이름이 왕지용이라고 불렀었는데 사건 당시에 27살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. 짱쥐는 택시에 오르자마자 또 타이즈 묘로 가라고 했었는데요. 네, 이제 여러분들도 이 타이즈 묘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잖아요. 그렇게 목표 지점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천수칭이 이 멀뚱멀뚱해서 서 있었답니다. 그리고 천수칭이 손에는 뭐 걸레이며 뭐 세척제며 장갑들이 막 쥐어져 있었고, 네, 그것들은 딱 봐도 그냥 이 기사놈을 죽이고 안을 청소하려고 준비한 거였죠. 하지만 왕지용은 그것들이 자신한테 쓰일 거란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리저쥐는 뒤에서 권총으로 이 왕지용이 뒤통수에 척 갖다 댑니다. 어이, 우리는 너의 목숨은 필요 없다. 그냥 택시만 빌리면 되니까 협조 잘해라, 알았니? 어? 그러자 이 왕지용은 화들짝 놀라더니 금방 또 아주 태연자약하게 이 방향대에서 손을 떼면서 시동까지 껐답니다. 이 짱준이 시킨 대로 이 고분고분 뒷좌석으로 옮겨갔었고 쩌우정홍이 이 앞에서 운전대를 척 잡습니다. 그리고는 시동을 켜려고 하는데 어라? 이 시동이 도무지 안 걸리는 거였답니다. 어라, 왠지 고분고분하게 이 말을 잘 듣는다 했는데 네가 수작 부린 거였구나. 네, 그럼 이건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? 그 시기에 택시들은 차량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러한 조치를 많이 취해놨다고 합니다. 택시 안에는 택시 기사만 알고 있는 이 버튼이 하나씩 있었다는데요. 그걸 살짝 터치하기만 해도 이 택시가 저기압으로 변하여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. 하여 왕지 용은 아까 리저쥐니 권총을 들이밀자마자 그냥 남몰래 슬쩍 만진 거였죠. 그러자 빡쳐난 짱쥐는 권총 손잡이로 면상을 딱 해놓습니다. 그리고는 또 뚝딱뚝딱하고 손봐주기 시작하는데요. 하지만 앞에서 전수친과 쩌우정홍은 앞만 이 찾아봐도 그 저기압 버튼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. 어이, 택시기사야, 내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주겠다. 가서 택시 시동을 걸어라. 아니면 너 이 시각이 너의 제사날이 되는 게다, 알아쳐 먹었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왕지용은 공손하게 알았다 하고 뒷좌석에서 척 내리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 앞좌석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 냅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. 그 당시에 27세였던 왕지용이 달리기 속도는 겁나게 빨랐었고 그냥 삽시에 멀리까지 갔답니다. 그러자 리저쥐는 할 수 없어서 팡팡팡 하고 쏘아서 명중시켰답니다. 이어 그래도 이 분이 제대로 안 풀린 짱쥐는 막 달려가서는 그의 머리통에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먹입니다. 그러면 즉사됐겠죠. 짱쥐과 리저쥐는 이 왕지웅이 시체를 질질 끌어서 택시 뒤에 트렁크에다가 확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는 또 계속해서 운전석에서 그 비밀 버튼을 찾아내야겠죠. 아니면 이제껏 온 오후 해온 게 그냥 다 헛수고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. 그렇게 이 네 명이서 한참 동안 운전석을 뒤지고 있을 때였답니다. 너? 갑자기 이 뒤에서 퉁퉁퉁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. 너? 저거 뭐야 저거? 다들 갑자기 놀라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네, 그것은 바로 차량 뒤에 이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였답니다. 하참, 형님에 아까 확인 사살 두 번이나 했다는 게 아직도 살아있어? 그러자 짱쥐는 애들 앞에서 쪽팔렸었고 더더욱 욱해납니다. 야, 너 권총까지 이리 내놔봐라. 짱쥐는 전수칭이 권총까지 받아가지고 그 뒤에 트렁크로 성큼성큼 달려갑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를 열고는 권총 두 개로 팡팡팡팡 하고 그냥 아주
마구마구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. 그 권총 두 개 남은 탄약 14발을 다 쏴대서 요번에야 뭐 정말로 죽었겠죠. 오케이, 뭐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 다 됐는데 이 앞에 놈들은 아직도 시동을 못 켰답니다. 아이고, 야 됐다, 이건 그냥 포기하자. 짱쥐는 이어 어쩔 수 없어 그 택시를 그대로 버리고 그들 아지트로 돌아갔답니다. 비록 오늘 작전이 실패했지만 변하는 건 없다. 그냥 하루 늦게 진행할 따름이지. 바로 내일에 우리 다시 진행한다. 요번에야말로 짱쥐는 제대로 느꼈답니다. 그 택시를 먼저 다른 곳에서 이 빼앗아서 작업하는 것보다 전에처럼 이 작전을 진행하면서 바로 확보하는 게 더더욱 확실하다는 사실을요. 하지만 이러면 제일 확실한 전투력이고 이 지휘자인 짱쥔이 차량에 붙어 있어야 하잖아요. 그 제일 중요한 도망치는 수단을 다른 부하들한테 맡길 수는 없었답니다.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아까 그냥 버린 택시와 시체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번에는 어디 묻어두지도 못했으니까 금방 발견되었답니다. 차량 뒤에 트렁크 안에서 이 시신까지 확인한 경찰들은 그 주위에서 피해자가 흘린 자국을 발견하였답니다. 네, 그것은 그 당시에 도망치다가 이 총에 맞아 흘린 자국이었었죠. 하여 경찰들은 그 주위를 수색하다가 에? 금방 뚜져놓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이 구멍을 팠었던 흔적을 발견하였답니다. 뭔가 예감이 든 경찰들은 그곳을 파고 또 파헤치자 헐, 한 젊은 남자의 시신이 나왔답니다. 이거는 그들이 최근에 이 리진성과 최홍연을 신고식을 시켜주느라고 금방 죽여버린 양정빈의 시신이었죠. 그러면 오케이, 혹시 또 더 없을까? 계속해서 그 주위를 훑어보던 경찰들은 요번에 아예 한 구덩이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답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호멍랜 부부의 시신이었죠. 사실 이곳에는 또 다른 시신들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못 찾아냈다고 합니다. 나중에 짱쥔이 자백하고 나서야 겨우 찾아내게 된 거였죠. 하지만 그래도 네 명의 시신이 한꺼번에 나오다뇨. 이게 어딥니까 이게? 이거 하나만 갖고도 창덕시 경찰서는 그냥 발칵 뒤집혔답니다. 경찰들 고층에서도 이 긴급회의를 가지며 막 들끓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때 짱쥔 일당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? 네, 그들은 이미 현금 수송 차량을 털려고 스탠바이까지 하였답니다. 드디어 때는 2000년 9월 1일 오후 5시였습니다. 경찰 측은 지금 고층 간부들이 다 모여서 이 타이즈 묘에서 발견한 4구의 시신에 대해서 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몇 키로 떨어지지도 않은 이곳 은행에서 짱쥔 일당이 척 나타납니다. 짱쥔 일당은 택시 하나를 잡아타고 이 은행 주위에 매복해 있었는데요. 짱쥔은 또 사람을 기다리자고 이 핑계를 대고는 택시기사와 담배질이나 하면서 뭐 이래저래 토크를 진행하였답니다. 16시가 되자 이 3명의 부하들은 허리춤에 권총을 숨긴 채로 은행 앞에 어슬렁어슬렁 다가갑니다.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죠. 매일 6시 5분이 되게 되면 거금을 실은 현금 운송 차량이 여기로 도착할 거라는 사실을요. 이어 6시 4분쯤 되자 짜오정홍은 은행 앞에 척 가로질러 서 있었고요. 천스친과 리저쥔은 현금 수송 차량이 이 주차하게 될 곳에 척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아니나 다를까 딱 1분이 지나자 255만 위엔을 실은 현금 운송 차량이 바로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이어 차량 앞에 문이 쿵 하고 열리면서 이 자동 소총을 꽉 잡고 있었던 경찰 한 명과 또 그 곁에는 여자 회계 한 명이 나왔답니다. 그 둘은 이 매우 숙련된 솜씨로 성큼성큼 은행 안으로 들어갔답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한 명의 경찰이 이 자동 소총을 척 메고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앞에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남자 경찰 뒤에 짜오정홍이 쓱 나타납니다. 그리고는 그 경찰이 뒤통수에 대고 팡 하고 바로 먹이는 거죠. 네, 그렇게 이제 작전은 스타트가 된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 뒤에 차량에서 지금 나오고 있었던 경찰은 대뜸 자동 소총을 그냥 확 잡고 그쪽으로 달려가는데요. 네, 하지만 역시 그의 뒤에는 리저쥔이 이미 노리고 있었답니다. 팡 하고 쐈는데 이 목에 명중되었었고 리저쥔은 또 막 달아가서 머리에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먹였답니다. 리저쥔과 짜오정홍은 이 두 경찰을 죽이는 담당이었다면 천스칭은 여자들을 제거하고 열쇠를 빼앗는 담당이었죠. 천스칭은 재빨리 현금 운송 차량으로 올라가서 차량 기사한테 팡 하고 먹입니다. 그러자 곁에 있었던 여자 회계는 그냥 깍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. 어이, 뒤에 금고 열쇠 어딨니? 천스칭이 대뜸 권총으로 그 여자의 입안에 집어넣으면서 이 물어보자 그
앞에는 여자가 돼 있습니다요 라고 그냥 얼버무리는 거였답니다. 오케이, 그러면 이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. 다짜고짜 입안에 넣은 채로 빵 하고 쏘고 다시 머리통에 대고 빵 하고 먹였답니다. 이 전수층은 다른 건 다 놔두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키를 빼앗아야만 했답니다. 그냥 죽기 살기로 은행 안으로 막 뛰어가자 짜오정홍이 이미 앞에 두 명을 다 죽였답니다. 그리고 여자 회계의 몸에서 열쇠를 찾아냈었는데요. 네, 그러자 이제 또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집니다. 짱준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전수칭한테 키를 맡기라고 했었는데 이 짜오정홍 무식한 놈은 키를 찾아내자마자 그냥 눈알이 시뻘개졌답니다. 짱준이 말을 까마득하게 다 잊고서 그냥 정신을 잃고서 이 현금 수송 차량 뒤로 달려갔답니다. 네, 그 차량 뒤에는 이 크나큰 트렁크 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열쇠를 넣고 찰컥하고 열기만 하면 255만 위엔이 거금이 쌓여 있겠죠. 오케이, 그럼 이제 키를 꼽아야겠죠. 짜오정홍이 그때 빼앗은 거는 두 개의 키였다고 하는데요. 그러면 그 중에는 하나가 맞고 하나는 아니겠죠. 짜오정홍은 이 마음을 다잡고 그중 하나를 두룩 하고 넣고는 휙 돌려봅니다. 하지만 이 키는 툭툭 막히면서 안 돌아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맞겠죠. 오케이, 뭐 원래 걸 빼고 다른 열쇠를 꽂는데요. 하지만 이때 엥 하고 비상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. 네, 은행 안에서 누군가 경보를 누른 거였죠. 아이쿠, 야 이게 뭐야 이게. 짜오정홍 이놈은 이 깜짝 놀라면서 흐르는 땀을 막 닦습니다. 그리고 넣었던 열쇠를 확 비탈하는데요. 네, 글쎄 그 열쇠가 그만 뚝 하고 끊어졌답니다. 아이고, 사실 이놈이 힘을 너무나도 많이 준 거였죠.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열쇠는 손에 쥐는 부분만 남아있고 이 앞에 긴 열쇠 부분은 현금 운송 차량에 떡하니 꽂혀져 있었답니다. 네, 이 무식한 짜오정홍 힘 한방에 255만 위엔을 단방에 날린 거였죠. 이럴 것 같아서 짱준이 전수칭을 시켰지만 짜오정홍 이놈이 다 망쳐버린 거였답니다. 그러자 빡쳐버린 짜오정홍은 그 차량을 발로 빵 하고 찼답니다. 뭐야? 뭐야? 이어 곁에 있었던 리저준이 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봤었는데 휴, 그냥 큰 한숨을 내쉬면서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답니다. 야야, 알되겠다, 가자! 이렇게 된 이상 할 수 없다. 리저준은 잽싸게 달아다니며 이 두 개의 자동 소총을 챙겼고 그때 전수칭은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이미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그 피해자들이 머리에 대고 확인 사살을 하였었답니다. 하지만 전수칭 이놈은 또 그 와중에 현금 운송 차량 안에서 잔돈들로 그냥 막 모아놓은 주머니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. 전수칭 이놈은 정말로 돈이 냄새는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놈이었죠. 이어 그들은 이 부랴부랴 짱준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데요. 그러면 짱준 쪽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징!